내일 시장 시초가에서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창원 FA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삼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부품, 2차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하죠. 알루미늄을 틀에 녹여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 그걸 시장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재화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철강 제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꽤나 오래 전이었죠. 현대자동차의 명예회장인 정몽구 회장 또한 알루미늄 기반으로 차량을 어느 정도 경량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때부터 알루미늄이 산업의 측면에서 조금 더 갖게 되는 원자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 연비라든지 경량화라고 하는 부분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하는 부품은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비록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외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철강 제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의 1차 벤더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증설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뱉음에 따라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어요. 무엇보다 기업 설명회였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매출액이 약 5,500억 원 수준인데 2026년경에는 1조 원까지 우리가 달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포부를 말 그대로 시장에 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가 또한 매우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단순하게 대표이사의 말이 그냥 허세가 아니라 최근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해당 종목이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소폭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흑자가 되면 말 그대로 그때부터는 거칠 게 없겠죠. 주가의 흐름 또한 매우 좋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9월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주가는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버티는 종목. 아마 시장이 좋았다면 거칠 것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6,750원, 손절 가격은 3,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를 일단은 이창원 FA님이 내일 시초가에 지켜보고 계시고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신규 상장주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제 동사는 이제 AI 반도체 칩 설계를 하는 이제 팹립스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블록 제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여러분들 이제 기사를 보시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 중에서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지금 ARM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손정희 회장과 함께 10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팅이 좀 잡혀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으로 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할 때 공모가가 만 원이었거든요. 만 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과하게 올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장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상장한 지 한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봉상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된다라면 뭐 60분봉에서 우상향 흐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상승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월 30일 날 테슬라 AI 데이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AI 칩으로서는 뭐 AI 칩 만드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매수가는 뭐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목표가는 한 뭐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300원 정도 잡고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상장한 종목을 한번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청원 FA님 한 종목 더 내일 공략 종목 보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네. 아마 가장 강한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분명히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폐 배터리라고 하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성일 하이텍이 충분히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가 5만 원이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도 매우 큰 흥행을 예상을 했었고 보란 듯이 주가 또한 단기간에 저점 대비 약 2배, 공모 가격 대비 약 3배 주가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공모 가격 대비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던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 시장은 저는 분명히 회복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모를 뿐. 그렇다면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2020년이었죠. 3월 19일 저점을 찍은 이후로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그리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 2차 전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일 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9월 23일과 26일, 이때 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갭을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 그게 중요한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작 3일 만에 메웠습니다. 내일 양봉이 만약에 나와서 녹색 선이죠. 22평선 위에 네. 캔들이 놓이기만 한다면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함께 충분히 잘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만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1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까지 내일 시초가에 한번 저희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 캐스터도 시황 마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